좀 치워주실 수 있나요? 네. 괜찮아? 오 마이 갓. 뭐 이거 사장님이 한 거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장님 취했네. 아니, 아니. 내가 받을게. 정말 취했네. 무겁다. 다 취했네, 이거. 생각보다 무겁다. 내가 봤을 때 2부부터 못 써. 1부만 쓸 수 있어. 고기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되잖아. 네. 그만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저희는 못 먹고. 아니, 나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소화가 다 됐어. 여기 된장밥.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쉬어하자. 일단 형 된장밥으로. 그래도 계속 손님이 있다. 그치? 그치? 있어야지. 이거 나가도 안 돼.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사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넣고 뭐 뺑기 부리고 이런 애들이 더 싫은 거야. 저는 그 가끔씩 옵션으로 형들이 필요하신 게 있을 때. 라면이랑요. 네. 예, 그리고 묵사발도 하나만 서비스로 주세요. 소주 하나, 맥주 하나요? 다 서비스예요. 형 밥이 좀 풀렸어요? 아, 아니야. 더 해야 돼. 풀려야죠. 야, 근데 진짜 육수가 뭐야, 이거? 고기 육수인데, 한우 고기 육수로 내는 건데, 그러니까 뼈 육수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기 육수. 이거 좀 치워주실 수 있나요? 네. 사고 쳤다. 괜찮아요. 요즘 폰 다 방수야. 아, 파김치 전골이 맛있는데요. 그러면 파김치 전골도 시켜. 왜냐면 뭐 한번 먹어보시라고. 라면을 하지 말걸 그랬나? 네, 아니, 넌 라면 먹어야 돼. 썸네일 일단 라면에 들어가야 돼. 괜찮아? 오 마이 갓. 뭐 이거 사장님이 한 거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장님 취했네. 아니, 아니. 내가 받을게. 정말 취했네. 무겁다. 다 취했네, 이거. 생각보다 무겁다. 야, 우리 너무 지금 다 취한 거 같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2부부터 못 써. 1부만 쓸 수 있어. 야,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아? 어렸을 때처럼 뭔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아, 내가 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우리 옆자리에 있던 애들이, 남자애들 둘이 팬이래. 술이 좀 됐더라고. 근데 나도 웬만하면 다 찍어줘. 이 사람들도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게 그만큼 용기 내서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난 다 찍어주거든. 근데 얘네는 취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막 껴안고 막 약간 좀 막 가슴 만지고 막. 친구가 화가 났는데 뭐라고는 안 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뭐라고 했지. 네가 뭐라고 해야지. 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야. 접수요? 어디서 접수를 했죠? 네, 어떤 접수를? 사건 접수? 접수는 무슨 접수야? 피부 건데. 저 접수를 했냐고. 형, 이 시간에 8시에 피부과가 전화가 올 리가 없잖아요. 야,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 예전에 형이 같이 작품을 했던 감독님이랑 제가 같이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정윤수 감독님이라고. 형 영화 했던. 저랑 형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독님, 동건이 형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감독의 입장에, 디렉터 입장에서. 그랬더니 동건이는 되게 좋지. 건조하지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인간이 건조하구나.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너가 예능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런 이미지만 강하잖아, 사실. 맞아, 맞아. 아직도 그 이미지 기억하는 분들 많을걸? 파리의 연인에 대한. 그지. 내 메인 작품이니까. 나 그때 얘 거 나오는 거 보고서 카톡 몇 명이라고 그랬지, 그때? 몇 명 안 돼? 30명 될걸? 그래, 니네 둘이 있어. 그 30명 안에. 왜 이렇게 건조하지? 나 바를 거 다 바르는 거야.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형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데뷔는 누가 빨랐어? 형 훨씬 빠르죠. 형은 90년대 데뷔고. 나 98년 데뷔야. 뭐 알았어. 어? 미안해. 웃지 마. 엄마.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형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 약간. 야, 근데 이제 우리 나이에서는 해야 돼. 나 오늘 병원 두 군데씩 가는 게 관리하려고 가는 거지. 오전에 내가 갔던 병원은 성장 호르몬 주사. 너 미친 거 아니야?
키가 더 크려고 맞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맞고 나면 젊어져 진짜로. 너 우리 나이에 이제 상찬하면은 재생이 느려지니까. 재생 느려지잖아. 근데 그거 맞는 순간 그게 좀 빨라져. 회복도 빨라지고. 나 진짜 근데 관리 많이 해. 나 병원을 수시로 가 진짜로. 아 맞아. 나 에너지 가봤잖아. 이 테이블에 꽉 차게 영양제가 있어. 나 하루에 먹는 약이 30알 정도야. 나, 잠깐만 나 일단 뿔까만 먼저 좀 덜어놓게. 남자한테 엽산이 왜 필요해? 아 근데 엽산 필요해. 네, 엽산도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 기준에서 얘기를 하면 광재 기준. 네, 광재 기준에서 광재 이제 거의 나 때릴 뻔했어 지금. 광재형 기준 때리려면 너 내가 보기 아예 한번 섞어야 돼. 뭐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건데. 새로운 관점인데? 그래. 이게 되게 의미 없었네. 들어가면 내가 그래서 피디한테 맨날 얘기하거든. 막. 야 근데 짬뽕 진짜 맛있네.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짬뽕집에서 팔아도 될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음식이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 성혁이가 이렇게 막 먹고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난 너무 사실 너무 리스펙이야. 나도 저런 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 내가 이거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뭘 해야 되지? 일단 또 나는 너무 튀잖아.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 아직 젊어 광재야. 우리 아직 젊어. 너 많이 느끼지 않아? 요즘에? 너 셀러브리티 찍을 때 현장에서 너보다 어린 사람 아니 너보다 많은 사람 몇 명 있었어? 감독님 빼고 없었어. 야 요즘에 현장 가도 감독님들도 나보다 다 어리고 막. 야 셋이 같이 작곡하면 너무 재밌겠다 진짜. 너는 나쁜 놈 너도 나쁜 놈 나는 야 이제 좀 바뀌어. 형 조진웅 선배가 생각이 나요 형 말로.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내가 그 어느 촬영장인데 분장 실장님이 나를 분장 안 해주고 한참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조진웅 선배랑 진짜 닮았다고. 그러니까 둘이 형제로 나와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 친한 형이 이제 조진웅 선배님 그때 영화 시사를 내가 보러 갔었는데 형이 소개를 해준 거야. 조진웅 선배님이 이제 아니 나 닮아서 좋을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계시던 제작사 대표님도 어 근데 진짜 둘이 닮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고기 다시 달라고 그래. 이게 약간 그 술 깨는 거야? 알로에가 형 들어가 있어요. 야 너 이거 뭐 PPL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야 이거 절대 내버리지 마. 섞이지도 않아. 전혀 아니에요. 이거 뭐야? 전혀 아니고 형. 근데 자. 너무 타이밍이 좋다. 어? 고기가 별로 없네? 고기가 형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고기 그람수 잰 거지 정확하게. 사진 좀 보여줘봐 빨리. 확실해? 학교 어디야 학교? 형 배용준 형 나온 학교 형을 다니고 있어요. 아 빡세네. 예, 빡센 학교예요. 근데 나는 배용준 선배를 실제로 딱 한 번 뵀거든? 내가 클럽하우스 요쪽에 있었으면은 그 형이 저쪽 끝에 계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일행들이 야 너 연기자 선배님인데 가서 인사했어? 안 했어.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거든? 지나고 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영상 편지를 하나 쓰자. 배용준 선배님 그때 제가 인사 못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배용준 선배님은 안 보실 것 같아. 나 골프 끝나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또 누가 계셨는 줄 알아? 박원숙 선생님이 계셨어. 근데 형들이 또 얘기한 거야. 야 연기 선배님 계시는데 인사했는데 안 했어. 결국엔 안 했는데 박원숙 선생님이랑은 같이 작품을 했어. 고마워요. 광재가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다. 친구니까 괜찮은데 내가 만약 선배였으면 넌 진짜 가만히 안 뒀어. 아니,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농구 쪽만 오래 하다가 이 연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인사 가서 드리는 게 맞나? 그 의도는 내가 이해하는데 너 지금까지 너무 네가 사과 좀 하고 내가 잘못한 거지. 마시고 너 진짜 사과 편지. 배용준 선배님, 박원수 선배님. 배용준 선배님 했잖아 지금. 그리고 다 해. 진짜 오늘 늦은 것도 알지. 그렇고. 이동건 선배님한테. 이동건 선배님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너 진짜로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유튜브 하려고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그럼 선배로서 저한테 좀 뭐 조언해 줄 게 너무 많지. 야 뭐 내가 시간 될 때 내야지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아. 꾸준히 가야 돼. 지금 이제 2년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결방한 적 없고 무조건 그 월요일 이 날짜에 내는 거는 무조건 이건 약속이니까. 맛있지 않아요? 야 이거 처음 먹는 느낌인데? 이게 김치찌개가 아니네. 전혀. 뭐지?
또 이거 있다. 그냥 김치찌개 아니야. 되게 뭔가 보기에는 걸쭉할 것 같은데 깔끔해. 성혜가 사장님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네. 그 음식에 대한 그런 것도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 촬영할 때 그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 미우새 컨셉이 술도 이제 금주하는 컨셉이었는데 요거를 마셔도 되는지. 그거 좀 깨자. 그날이 너무 아쉬웠어. 내가 왜냐면 다음날 촬영이 있다 보니까 술을 동건이랑 뭐 성혁이랑 한 잔도 마시고 싶었는데 못 먹었구나. 그냥 끝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그때 동건이랑도 오랜만에 술 마시는데 한 잔도 마시고 싶다 했는데 좀 끝나서 아쉬워가지고. 여기도 너무 성혁이 하는 데니까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아이 그럼.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제 욕을 하고. 아니 진짜로 너에게 1도 없다가 성혁이 가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한 마디 있었어. 아 여기도 진짜 예약 안 될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내 진짜 바람이야. 아니 근데 무조건 잘 돼. 내가 나온 확실해? 공중파 대 지금 유튜브야. 내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올게 이거면. 그래. 기깔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너무 취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재밌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리고 형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사랑. 제가 하는 요식업에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고 강재형은 사랑입니다. 진짜로 저는 오늘 컨셉이 약간 미우새 비하인드로 했는데 동건이랑 성혁이가 나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정말 오랜만에 되게 즐거운 남자들끼리의 수다. 오늘이 나는 정말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꼭 진짜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자! 야 이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먹자. 야 나 친한 형 중에 노래방 기계하는 형인데 여기다 하나 갖다 놓자. 철수해! 피디님 철수해. 한번 섞어. 광재야 섞어야 돼. 가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내주자. 안 끝낼 건데? 야 잠깐만 소주 남았잖아. 맥주 하나 더 시켜. 야 그리고 안주가 너무 많이 남았어. 다 먹었어. 야 이거 지금 고기 그대로 남았어 지금. 오늘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너 나 저거 채널 한 명 한번 와야 돼. 아니, 당연히 가야지.